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가 폐막한 지 무려 6년이 지났지만 사후 활용 계획은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여수 박람회장의 문을 연 한 호텔입니다. 60억 원이 넘는 땅값 전액을 박람회 재단이 아닌 기획재정부가 가져갔습니다. 정부가 박람회장 조성을 위해 선투자한 자금을 회수한다는 명목 때문입니다. 매각 대상 부지가 매각이 되면 전부 기재부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박람회 재단은 이런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재부가 여수 박람회장에서 회수하려고 하는 돈은 모두 3,800억 원. 무조건 땅을 빨리 팔아 선투자금을 회수할 생각만 하다 보니 박람회장 활용은 더디기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람회 폐막 이후 지난 6년 동안 전체 매각 대상 부지 23만 제곱미터 가운데 불과 5%인 13,000제곱미터만 팔렸습니다. 그 박람회의 정신에 의해서 저희가 여수 선언이라는 걸 전 세계에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박람회장이 필요한데 무상양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박람회 재단에 대한 국비 지원도 중단될 예정이어서 박람회 재단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